계속 셀카만 찍으실 거예요? 아니죠. 제가 또 그냥 여기서 의미 없이 셀카를 찍고 있었겠습니까? 네. 의자를 이용해서 뭐 이런 벤치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평소에 엉덩이 주위에 고관절이라는 근육과 관절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앞으로는 의자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의자를 이용한 스트레칭 함께 하고 가실게요. 자, 앉아있는 한쪽 다리는 그대로 무릎 90도로 접으신 상태에서 그 무릎 위에 발목 놓으시고요. 허리나 복부에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발을 잡고 무릎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가 스트레치 되시는 게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상체를 그대로 내 상체 체중을 이용해서 지그시 늘려주세요. 너무 시원하네요. 자, 그대로 이번에는 많이 땅땅해지고 볼록한 알이 나와서 보기 싫은 종아리 스트레칭. 그대로 문질러주시면서 탕탕탕 무릎을 이용해서 많이 뭉친 부위를 시원해요. 스트레칭. 반대쪽도 무릎 집어주시고, 자, 그 무릎 위에 내 발목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눌러주세요. 이 라인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무릎을 지그시 눌려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내 상체 체중 이용해서 다운. 이 두 쪽을 해보시고 조금 더 통증이 있으시거나 많이 안 내려가시는 쪽이 타이트한 쪽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좀 더 집중해서 스트레칭 해주실게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종아리는 특히 이 무릎, 그러니까 종아리 안쪽 근육을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면 매끈한 종아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앉아서 풍경 보시면서 다리만 움직여서 주변 하체 근육 스트레칭 잊지 말고 꼭 해보세요.